내 사진 봤어요. 진짜 오래전 사진 건데. 6월 5일이야, 이번에 생일이? 왜 그렇다. 6월까지가? 그러던데? 나도 이거 써있길래 봤더니. 모자 너무 눌러 쓴다고요? 원래 사실 모자 잘안 어울려요. 머리가 바르기 싫어서. 벗으셔도 되는 것 같은데? 머리 모양이 딱 자리 잡으셔가지고. 벗으라고요? 이렇게요? 아닌가? 내가 좀 엉망진창인데. 근데 안 어울리지 않으세요? 그래요? 얼굴이 좀. 뒤로 써달라는데? 이걸요? 이건 뒤로 쓰는 모자 아닌데? 이렇게요? 저 스타일 제일 유명한 게 그 브랜드 아니야? 까먹었네. 본더치. 아, 본더치. 아니, 매시캡 원래부터 있었는데. 본더치 매시캡이 워낙 히트를 쳐가지고. 난 매시캡을 좋아하는데. 매시캡이 통풍이 잘 돼서 시원하거든. 통풍. 아, 왜 라켓 안 오지? 라켓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번에 주문했어. 종이 라켓으로. 그러면 남는 건 장비지. 남는 하나 남겠네. 아니야, 나 그동안은 저 한 거야. 그냥 레슨 받는 데서. 아. 그걸로 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SNS 봤는데 폼이. 아, 나 정확히 못 봤어. 뭔가 그. 야, 한 달을 배워서 그 정도 치면 잘 치는 폼이, 거야. 폼이 안 좋아. 아니, 그러니까 폼이 현재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 같아.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폼 있잖아. 코치님마다 약간 달라요. 코치선, 그립도 스타일. 다 다르고, 쓰는 것도 다른데. 테니스를 배우고. 얼마짜리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그니까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저는 두 명에서 배우는 걸로 해서. 아니, 라켓 가격. 아, 라켓. 곤란한 씨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할인을 받아가지고. 원가. 한 20만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근데 그게 또, 그것도 종, 이제, 저는 요넥스인가? 그 정연 하는 거 하는데. 제일 좋단 말이야. 네. MB보다 잘 치냐는데? 그럴리가. MB는 여러분, 그, MB를 현대 다닐 때 그, 정말 사원 때부터 그거를, 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스투핏과 그, 제가 나이에, 확신할 수 있는 건 네. MB보다 제가 폼은 좋을 겁니다.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그 폼이 이상하다니까? 아니, 너 잘 치는 거라니까. 그죠, 한 달 치고 우리 집 잘 치는 거지, 백핸드까지. 아, 저 플레이 관련 거 정확히 못 봤어. 했다가. 저 되게 빨리 배웠어요. 저까지 배웠다니까, 진짜. 서브까지. 너무 재밌어. 요새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미난 일이. 연기만 하라고요? 네. 막 오래간만에 뭐 이렇게 배워서 그런지, 테니스 배우러 갈 시간이 되면, 너무 막 이렇게 막 설레요. 마음이. 나 한 달이가 안 되는데. 실례야? 실례. 이거 스쿼시 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쉽게 아니 한 달만에 엉덩이가 되게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거 나 한 달만에 근데 이렇게 이게 안 나와. 그죠? 되게 잘 치는 거라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보고 천재라고 그랬어. 아니 이제 한 달만에 이렇게 안 나와. 백핸드 아, 저렇게... 처음 배우신 거예요? 네. 처음 배웠어요. MB 방문 성공한 게임 치고파. 점심은 설렁탕으로. 아, 어제 설렁탕 먹었는데. 운동신경 없으면 처음에 구분 동작을 가르치거든요. 당겨와서 어프로치 임팩트 아, 그렇게, 순간 되는데 이러면 이 연결 동작으로 이게 안 돼. 이게 학수로 되는데 좀 타고나야. 종로 이문 설렁탕 드셔보셨나요? 어제 그걸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제 괜히 설렁탕이 땡겨가지고. 100년 넘은 설렁탕집 종로에. 다음 달부터는 올림픽 공원에서 배웁니다. 가입됐어? 했더니 8시 40분. 유일하게 빈 시간. 한 달만 기다려도 되는 시간. 일주일에 몇 번? 4번. 안 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참 수 있는 기간은 못 많은 하나. 사람들이 그러지 지금. 나도 그래 좀. 메뉴보다 아주 그냥. 메뉴. 이번 주는 좀
EPL 박살의 한 주. 맨유 첼시가 그냥 아주. 첼시는 뭐 사실 좀 어려웠는데 맨유가 감스트랑 아마 다음 주에 성남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말. 감스트 그분은 경기장에 가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야? 자기적으로 채널로 뭐 장비를 챙겨가서? 그거 간단해. 진짜 이런 거로 해 그냥. 뭐 아. 그런 장비가 아니 아니야. 그 뭐야 K리그를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천 경기. 감스트가 아, 그 여자 아나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거는 그 여자 아나운서 방송국에서 감스트를 한 거지. 네,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많이 중계한다고. 역할이 뭔가 근데 그 방송국 그 카메라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나 보다 웃겨가지고 감스트 씨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화면이 이렇게 잘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설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카메라가 원격인지 뭔지 하여튼 카메라가 줌아웃을 해서 이 사람을 투샷을 잡아야 되는데 반스트 어 그냥 이렇게 반스트 그래가지고 아니 이 무슨 방송이지 그러면서 반터뷰 그 그게 더 저 뭐 저거 이렇게 여자면서 물어봤는데 감스트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송을 하는 친구가 아니었잖아요. 형식이나 이런 게 되게 자유로운 친구니까 그치, 그치. 물어봤어요. 오늘 뭐 경기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뒤에서 애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야야 조용히 봐! 나 지금 인터뷰 하고 있어. 조용히 봐 조용히 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건 좋았어. 뭐 당황해가지고 얘들아 형이 얘기하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 좋고 그림 좋은데 아니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얼굴이 안 나오니까 아 근데 진짜 출연료 반만 주려고? 제일 잘하니까요. 활동량과 또 화제나 진짜 감투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또 인천 전북 경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초대하라는데? 감스트가 승준 씨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근데 그 원래는 아프리카 TV면은 그걸 하는 건가? 피파 온라인? 아니면 그거로 했지. 피파 온라인을 틀어놓고 그걸 막 해설했던 거야 처음에. 그러다가 실제 중계를 아프리카가 따서 그걸 그거, 보면서 중계 그래서. 위에다 중계를 하는 거지. 그렇지. 막혀 그냥. 아 그분은 특정 팬을 밝혔나요? 리버풀? 어디 처음에 좋아했다고 그랬더라? 처음 좋아했던 아니요 리버풀을 갖고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엄청난 화제와 욕설을 받았던 거고. 아 그러니까 리버풀은 뭐 아, 중위권이 뭐야 왜, 그 노래. 왜냐면 이게 내가 내 팬은 내가 이렇게 속된 말로 깔 수가 있어. 그래서 리버풀이지. 아니 상대방이 그거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 재밌어요. 감스트가 하는 방송이 욕이 나오는 건가? 욕하지. 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막 그렇다고 하지 않고. 근데 지금 뭐 그냥 잘 아프리카 TV 밸런스에서 예. 잘해요. 네. 잘해요. 그리고 이미 뭐 그 뷰가 엄청나요. 근데 뭐 방송 뭐 스포티비 그걸 보니까 정상적으로 그것도 하니까 장르를 잘 몰라서 장르를 좀 파악한 다음에 한번 월드컵도 다가오는데 대중 딱 힘든 거 이 접속자 숫자 본 다음에 대중 딱 노래 부르는 관제 탑 댄스 이런 거 보여달라고 아 카카오 못 나온다는데 아프리카랑 계약이 돼 있었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MBC 못 나가듯이 거기는 그게 걸려. 왜냐하면 우리 네이버에 불렀는데 부터에. 아 진짜? 응 했어. 규정이 있진 않.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아 계약을 했다고? 거의 회사의 회사. 응? 거의 회사. 계약서를 독점 계약 같은 걸 썼으면 안 되고 완전 프리하게 하는 분이면 뭐 상관없을 거. 어, 이 그쪽 세계 그걸 흐름을 몰라서 막 유튜브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이게 중계권이 아프리카가 갖고 있으니까 남아 있는 건가? 대부분 축구하는 사람들이. 나도 뭐 잘은 몰라. 보겠습니다. 남신저격 리얼 톱밥지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6, 3, 2, 1.
구하라가 한 끼 주시 어제 나온 거 아닌가? 오늘 10시 40분이 뭐가 있지? 썰전? 뭐 말이야. 죄송합니다. K리그는. 와, 면도 하는 것까지 보여요? 되게 선명하구나. 실제 그 은행 대수도 많고 이렇게 역작해. 없어요. 진짜?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3월 21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카라의 스텝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아이돌계의 건물주 구하라 씨의 부동산 노하우였습니다. 한끼집쇼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아 구하라 씨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돈도 모으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군요. 요즘 그 초등학생 장래 희망으로 건물주가 등장하고 있다는데 네 미래에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목표를 설정해서 뭐 꿈 뭐 이런 거 말고 목표로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진짜 성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요즘 세상에 물려받아야 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혹시 아주 어린 배탄 청취자분들이 있으시면 네. 꿈도 좋긴 한데요. 네. 목표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부동산 이런 데는 아예 소질도 없고 예. 전체적으로 저희 집안 자체가 소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따지면 한 수십억을 손해본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강남이 뜨기 전에 강남 팔고 예. 북촌 한옥마을 뜨기 전에 거기 팔고 이런 스타일이니까요. 예. 지금 사는 집 팔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뜰 것 같다고. 자, 아무튼 여러분 대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SBS 주인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니면 참 좋겠죠, 그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예. 자, 오늘은 솔로들을 위한 솔로들에 의한 맞춤형 코너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입니다. 솔로는 아니지만 솔로만큼 안쓰러운 축구 해설위원 박문성 위원과 함께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도 프리하게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아... 누군데 박펠레랑 배성재가 같이 손 흔들었냐고 어떤 여인이냐고 들어오라고 하라고 아 저희 후배 김선재 아나운서가 지나가다가 뉴스하러 가다가 인사를 했는데요. 예, 그래요. 성재 형 핵 인싸야? 핵 인싸는 뭐죠? 네. 그래요. 아, 또 지나갔네요. 일단 들어와.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뽑은 후배입니다. 여기가 무슨 복덕방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 배텐은 녹음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은 배텐 메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배텐 상품 소개해드리죠. 톡톡톡 예뻐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간보.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FCA 코리아, 알볼로 FNC, 난닝구닷컴, AJ 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동일 스위트,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소연 대리운전, 라운 건설, 미래셋 대우,
라피에스타 양산 프롬바이오와 함께합니다. 테스트 한번. 안 들려. 안 들려요? 아. 뭐예요? 아. 이상하다. 아. 안 들려요? 아. 오디오 좀 들린다. 어, 귀가 이상해 자꾸. 아, 들었더니. 그럼. 아.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아, 이서주님, 젤리를 먹는 중인데 이가 아픕니다. 역시 쫀득 젤리보다 입에 넣으면 녹는 젤리가 최고인 듯. 라고 씁니다. 입에 넣으면 녹는 젤리는 푸딩 아닌가요? 하여튼. 네, 이도 아프고 그 이보다는 그 악관절, 그쪽이 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예. 예, 조금만 드시고요. 정기원님, 베리 초밥 좋아하나요? 땡플러스나 이땡트에 초밥 팔아서 요즘 몇 번씩 사다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죠. 네, 근데 초밥도 많이 먹으면은, 예, 뭐든 그렇지만 좀 살이 많이 찐다고 그래서 저도 조금씩 먹습니다. 1228님, 올림픽 중계 듣다가 라디오까지 넘어왔어요. 10년 만에 라디오 들으니까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평창올림픽 이후에 베텐 청취자가 늘어난 느낌이 확실히 수치로도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단박불가. 예, 감사합니다. 5073님, 배형 바르셀로나 홈구장은 캄노우인가요? 캄프노우인가요? 하고 있습니다. 캄노우. 예, 고우입니다. 캄노우. 근데 뭐, 워낙 유명한 구장이라, 누캄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캄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캄프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캄프노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이거는 국립국어원도 정확한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SBS는 캄노우라고 표현합니다. 카탈루냐어로 읽으면 그렇거든요. 누가 불을 붙였냐? 더 이상 논쟁 금지라고 했습니다. 캄노우가 정확하죠. 예. 7939님, 베리는 콧소리가 정말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 탑 20 안에 들어요. 아, 아카이브가 꽤 넓은 분이네요. 콧소리는 뭐죠? 콧바람을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비음이 좀 들린다는 얘기인가요? 매력적이죠. 1258님, 결혼식이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괜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봄날 밤, 베텐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뭐 좀 베텐이랑 안 맞는 문자긴 한데 그래도 정말 경사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나가시더라도 저는 행복할 겁니다. 그 왜 굿윌 헌팅에서 벤 애플렉이 했던 멋진 대사 있잖아요. 예.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꿈꾸는 항상. 파수 여러분을 기다리고 청취 여러분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 네임드 파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떠난 거죠. 아무 인사 없이. 꿈꿉니다. 자, 프리드스 101도 아니고 몇 명씩 나간다고 하십니까? 배가 넘으면 떠나지 말자. 저도 언젠가 가겠지 않겠습니까? 3470님, 성재형은 베텐 말고 파워 FM 라디오 뭐 들으세요? 아무것도 안 듣는 건 아니죠? 베텐은 자체 청취율 조사까지 하면서. 제가 일단 좀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컬투쇼부터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밖에 나가고 뭐 이럴 때. 예. 아, 시네타운도 듣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나운서 후배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듣죠. 예. 조정식의 펀펀 투데이. 예. 아, 이름이 입에 안 붙는 거 보니까 중간부터 들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텐을 그
유료로 가입해놓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그걸 하면은 핸드폰을 꺼놓고도 소리만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베텐을 자주 운전할 때는 모니터를 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밸런타인데이도 지났고 화이트데이도 지났습니다. 적폐데이들이 지났으니 이제 우리들의 날만 손꼽아 기다려보죠. 3월 28일 베텐 2주년, 5월 15일 배성재 탄신일, 올해는 6월 5일 대배우 박문성 탄신일. 메모 다 하셨죠? 그 어떤 기념일보다 베텐 기념일이 은근 더 기다려진다는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배주유 시절부터 베텐 2주년까지 함께하고 있는 산증인 게스트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증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오래돼 버렸는데요. 네. 채팅창도 아까 내가 이딴 걸 2년이나 들었다니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아, 고맙습니다. 2년이나 들어주셔가지고. 참 이 거슬리는 게 그 6월 5일 이 음력으로 생일을 챙기시니까 항상 계산을 해드려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작가들이. 골치 아픕니다. 저도 이거 보고 알았어요. 아니 6월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항상 5월 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6월로 넘어가요. 원래 4월이니까. 네, 음력 4월이죠. 베텐의 고인물 박펠레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생일 선물로 A4 용지 드린다고요? 아. 좋죠. 이면지 좋아요. 그래요. 생일 선물로 A4 용지 묶음으로 좀 많이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학교나 회사에 있는 네. 거. 네. 아, 물갈이 시급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배고물이라고. 네. 아, 박지성 선수도 음력을 챙기나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굳이 이렇게 연결을. 박지성 선수가 그 음력 생일인데 어쨌든 날짜는 그 영국 쪽에서는 양력처럼 그냥 그들 캘린더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항상 생일 축하 뭐 이런 SNS를 굉장히 빨리 올립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이제 그걸 보고, 어? 벌써 생일인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한참 멀었어. 이런 식으로 답이 옵니다.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우리 해버지를 따라했다고 박성 선수. 제가 형입니다. 제가 한 10살은 더 많아요. 뭘 어떻게 따라합니까? 이분이 많은 걸 따라하는 건 알고 있는데 설마 음력 생일 챙기는 걸 따라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뭐 이메일에 약간 숫자 13은 좀 그렇게 했지만 네, 그 너무하시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JS팍 13을 MS팍 13으로 해서 이메일을 그거 쓰고 있는데 아 정말. 그렇군요. 박 씨의 성자 돌림자 쓰면 음력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요. 결혼하려면 음력 바꿔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보통 뭐 궁합 이런 거 음력으로 보나요? 그러지 않나요? 상관없나요? 음력으로 많이 보죠. 그게 뭐 이쪽 거니까. 나 음력을 언제인지 알아놔야겠는데. 속보 박문성 박재성 오마주. 돈 많으면 형이지? 라고 했는데. 돈 누가 더 많아요? 지성이 형! 우리 큰형이에요. 그쪽이 많은 거 확실해요? 아이 그 뭐 그러겠죠. 워낙 미디어에서 많은 돈을 버셨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자, 성재형도 이참에 음력으로 가자라고 하신 분인데 저도 한번 저도 한 4월쯤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름 혹시 따라한 거냐고? 개명한 거 아니에요 혹시? 죄송한데 성자 좀 넣어주시고요. 어차피 저 박씨니까요. 막 이러면서. 성도 혹시 고친 거 아니죠? 네. 이 아버지! 박지성의 시대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명을 쓴 거 아닌가. 갑자기 예명설. 네. 아, 박지성 선수랑 그 초등학교 때 사진 찍은 거 있죠? 피둥피둥 할 때. 아, 그 박성 초등학교 때가 아니고 명지대 1학년 때. 아, 대학생 때요? 그게 무슨 초등학생이야. 아니, 박문성 의원이 너무 뚱뚱하니까 박지성 선수가 너무 왜소해 보인 거여서 아, 이거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 여러분들 이거 듣고 그거 검색하지 마세요. 그 사진 제가 다 없앴는데. 이분들 이미 퍼트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아, 학부형 느낌. 아, 정말 그게 대학생 때예요? 명지대 1학년 때 효창 경기장에서 경기 끝나고 제가 만난 거예요. 아, 그건 이미 박지성 선수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올림픽 대표 이런 걸로 그때 이제 네. 올림픽 대표를 이렇게 막 할 때 그때는 뭐 지금처럼 유명하진 않았고요. 유망주로 저희 그때 왜 만났냐면 그게
저희가 제가 다녔던 그 축구 잡지에 네. 뭐 30주년인가 이 특집이었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우리 책을 봤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만나셨던 거예요. 그렇군요. 진짜 옛날 얘기죠. 정말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 사이즈 차이가. 예. 키는 박지성 선수가 더 큰데 그죠? 그때 근데 그때는 굉장히 왜소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 개명했어요. 만나가지고. 아 그때부터 개명하고 음력으로 바꾸고 아 예명 넣고 해가지고 네, 해설을 준비해온 차근차근. 아 지금 링크 공유한 분들이 엄청 많네요. 안 돼요. 아 지성이 형이 운동권 선배냐고 하신 분인데 그냥 운동 선배죠. 자 알겠습니다. 아 잡설이 너무 길었네요. 자 아무튼 다음 주가 배텐 2주년인데 그날은 특집 코너 방송 관계로 박문성 의원은 당일과는 못 만나고 미리 배텐 2주년 축하 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2주년 이렇게 넘어가지고 오래 가는 게 없더라고요. 뭐가요? 방송이. 방송이요? 네. 네. 망해라! 군 제대 기간. 어? 감사합니다. 어이, 기대치도 않은 저주를 또. 박문성 의원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안범주님, 얼마 전 시옷시옷대학교 입학식에 박문성 의원이 강연하러 오셨더라고요. 혼자 서는 연습이라는 제목으로요. 벌써 감이 오네. 네. 혼자 서는 연습. 공개적으로 성재형 흉 많이 보던데요? 라고 제보를 모아왔습니다. 뒷담화를 도대체 얼마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양반, 하늘 땅만큼 있죠? 네. 털려고 그러면 뭐, 사실 몇 시간도 털 수 있어요. 아니, 그, 근거 있는 걸 좀 뒷담화 하시면 모르겠는데, 아, 뭐, 저번에, 평창에서, 평창에서 어떤 그 여자 자원봉사자분이, 배성재 라운서 이러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 찍어드렸는데, 응? 저 얼마 전에 박문성 의원 만났어요. 그런데, 응? 배성재 아나운서 쓰레기라고 하던데요? 뒷담화를 근거 있는 걸 하시면은 저도 넘어가겠는데 그냥 대뜸 욕부터 인셉션을 시켜버리면 아 그분들도 굉장히 그분도 벙쪄 있었어요. 아니 그 표현만큼 그 더 잘 표현하는 게 어딨어요. 채팅창에 응 그건 팩트라고 있고 아 박팩트라고 본명이 박팩트 아니냐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더 이상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트래시 인정이라고 하시면 있는데 아 가짜뉴스 전문가입니다 이분. 자 아무튼 혼자서 한 연습은 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넘어가죠. 예? 어글거려 내가 막. 아니 제목을 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혼자 서는 연습. 그렇게 또 얘기 안 하면 또 멋있게 얘기하지 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쯤 하고 박펠레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예측은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2018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 1차전 첫 경기. 18일에 열리는 대한민국 대 독일 경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팀이 이길지. 예. 이게 그 영미 그 그렇죠. 팀이 출전하는 건가요? 예. 팀킴. 평창 동계올림픽 뭐 최고의 스타죠. 팀킴. 아무튼 올림픽에는 독일이 안 왔었어요. 그때. 네 이번 1차전에서 선수권 대회는 만났습니다. 작년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랑 독일이 둘 다 2승 3패. 공동 6위였고요. 네. 그러니까 독일도 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안 줬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컬링이라는 건. 아, 채팅창이 컬링을 건드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제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펠레 형 막방 만드나요? 제가 뭘 했다고 이미 지금. 속보 박펠레 때문에 컬링 타닥이라고. 이미. 네. 궁금합니다. 이게 축구면 뭐 독일 무서운데 컬링이면 우리나라도 이제 은메달 국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선전을 펼쳤었잖아요. 아, 의성에서 마늘꿀 보낸대요. 라고 이오프님이 계셨네. 팀킴에서 팀킬 가나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자, 감이 오셨나? 감은 왔는데, 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자자, 박펠레 선택은? 영미만을 지켜야죠. 독일 이깁니다. 아, 뭐라고 이렇게 깔아놓으면, 네, 결과가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어쨌든 애국 배팅 감사하고요. 지금 채팅창에 착한 애국 인정합니다. 아 착한 매국 인정합니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하실 때 결과 확인해 보시죠. 앞에 말이 불안한데 독일이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컬링을 뭐 안 하? 자 가겠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의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비참한 문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신시님, 효린의 민박2 6화 본방 보고 있는데요. 유나가 몸살로 누워있는 손님에게 오빠라고 깨우면서 감기약 주는 장면을 봤어요. 순간 나도 저런 예쁜 누나가 간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서 좋았어요. 아, 그래서 아프실 거라고요? 아, 감상문은 JTBC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저희한테 보내시겠죠? 예. 그냥 흔한 감상문이자 망상글인데요. 아, 시즌3 때 신청해보세요. 예. 아, 그리고 여기 이거 만든 PD가 또 저 SBS 동기 PD입니다. 예능 PD. 뭐 거기서 갑자기 또 그런 걸 얘기해요? 또 저희 동기들이 네. 또 방송계를 꽉 잡고 있더라고요. 엄기로님. 저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프렌치키스 10초를 하면 평균 8천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서로 옮겨간답니다. 저는 100살 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서. 그래요. 장수하세요. 오래 사세요. 저는 먼저 떠납니다. 저희는 먼저 가 있고. 와 장수한다. 있고. 자, 많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나, 하니, 솔라, 허니비.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박문성 해설위원과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사연 만나보죠. 최윤건님이 보내셨습니다. 얼마 전 신호에 걸려서 정차에 있었는데 어떤 차가 뒤에서 제 차를 팍 박는 거예요. 목이 갑자기 뻐근해져서 뒷목을 잡으며 차에서 내렸는데 목이야! 아유, 운전을 좀 발로 합니까, 그거? 아, 이게, 뭐야, 이거? 범퍼도 이거 다 깨졌네, 이거? 아이고, 어쩔 거, 이거! 아! 왜 이렇게 예쁘지? 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거? 잠깐만. 아이고, 저기, 아이고, 초보 운전이신가 봐요. 아, 이게 뭐, 사실 초보면, 다 그럴 수 있죠. 참나.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이 무슨 보험 처리까지 해요. 아이 뭐 그냥 살짝 그냥 콩 박으신 건데 그냥 범퍼 깨진 거야. 뭐 그냥 제가 알아서 하기 다 알아. 제가 다 합니다. 이거 대신 그 내일 커피 한 잔 사시죠. 저렇게 쪼잔한 사람 아니에요. 자, 어디 내 커피 한 잔 콜? 이 참. 그리고 그 다음 날 시간 맞춰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가해자 여성분이 어떤 남자와 함께 나온 거예요. 에? 근데요. 아, 제가 갑자기 커피 생각이. 싹 사라졌네요. 저 그냥 가볼게요. 차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50이 나왔습니다. 남친 있는 줄 알았으면 그냥 보험 처리할 걸 괜히 있는 척하다가 망했네요. 자, 차 사고 나본 적이 뭐 얼마나 있으신가요? 이렇게 바치거나 받았거나? 바친 적이 있어요, 근래. 아, 근래? 네, 한 2년 전인가? 100%? 네, 그쪽. 그냥 서 있었는데 쾅 뒤에서 그냥 팍 정복이 몸 괜찮으셨고. 네, 저는 뭐 그래서 잡았어야 되나?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릴 때? 지금 아까 한 거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보험회사 처리했죠. 그래요. 뭐 상대방은 어떻게? 박문성이다 이러면서 그런 거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평소에? 아, 채팅창에 아까 그 사연 오빠 인사해 어제 말한 그 호구야 속으로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아, 저는 접촉사고가 은근히 많이 나는 편인데. 아, 그래요? 예. 돌이켜보면 항상 제가 잘못했어요. 거의 제가 받았어요. 아, 예. 아, 저도 그 처음에 운전할 때 한번 제가 한번 사고를 낸 적이 있구나. 4차선에서요. 네. 좌회전을 틀었어요. 이해가 돼요? 최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고는 그렇게 나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4차선에서 초보인데 저 좌회전하려고 틀었어요. 3차로에서 5등 차 받았죠. 와, 그 살아남은 게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그 교차로여가지고 막싹 달린 건 아니었고. 예. 탕! 맞았죠. 야, 지금 채팅창에 악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영국식 운전이냐고. 헬드맥스라고. 아니, 초보가 아니라 면허가 없는 수준인데.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운전계의 혁명가. 공소시효 안 지난 거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게임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 네, 제이슨 박. 도로에서 만나지 맙시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맨인 블랙박스 출연했냐고. 네. 질주! 본능! 네, 좌회전 본능이네요. 저는 항상 뒤 앞차를 꽁 하고. 아, 이게 살짝 콩 하는 거? 네, 그런 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았다고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진짜 뒷목 잡고 나오시는 분 만난 적 있어요? 네. 오. 많았어요. 네, 거의 다 그랬고. 오. 거의 다가 병원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그냥 세상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장군님 힘드셨겠네 라는데 군대에선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 많았다는 게 아니라 사고에 접촉 사고에 살면서 했던 게 거의 다 이제 앞을 받았다 이런 얘기고. 세게 받았던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뭐 여자친구 운전 가르쳐 준다 뭐 이러다가. 아, 그럴 때 사고 났어요? 네. 오. 그것도 여자친구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여자친구의 아버지 차를 가지고 여자친구가 나와서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다가 제가 앞차를 받았죠. 주작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아, 네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그 월드컵 경기장 옆에 터널 있잖아요. 상암. 예. 예. 거긴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그 터널 나와자마자 너무 바로 신호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지나갈 때. 저희는 중계할 때 거기 많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 내 운전 실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도로교통 체계가 잘못돼 있다? 아,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그 조금 속도를 줄여야 되는 구간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거고. 아, 근데 거기를 그 터널을 지나가다가 한 번 더 사고가 앉아 있어. 저는 요즘 그 터널 아예 안 지나다녀요. 사고를 도대체 몇 번을 낸 거예요? 아, 거기서 두 번. 아, 진짜? 네. 진짜 많이 냈네, 사고를. 넘어갈까요? 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도로교통부에 시비 거는 거냐고. 아닙니다. 원래 그래요. 네. 자, 이분 상황은 축구에 비유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어, 이런 이 상황이요? 네네.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어떤지. 저는 딱히 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 배형 운전병 재입대하라고.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신솔님,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간호사분이 링거를 잘못 주사하셔서 손등이 땡땡 부었어요. 계속 와서 죄송하다고 하시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주시고 퇴근하셨어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좋습니다. 손등이 땡땡 부었는데 좋아하셨구나 또. 입막음, 그렇죠? 전형적인 입막음이고. 아, 제가 그때 어깨가 빠져가지고 세부에서 예,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속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체크돼 해야 돼 그래서 링거를 꽂아야 된대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이제 제가 오른팔이 빠져서 오른팔을 이러고 있는데 간호사분이 남자 간호사였습니다. 남자 간호사를 보더니 오른손에만 주사를 해봤었나 봐요. 그래서 각이 안 나오는지 제가 이제 아, 나 오른팔이 아프니까 왼손에 놔달라 그랬는데 제 품에 들어와서 이쪽 방향으로 꽂았어요. 뭐 자세가 어떻게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이 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마치 이렇게 캥거루 거기 안에 있는 네. 그 새끼 캥거루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오른팔에다 하려고 이쪽에 오더니 이 손에밖에 안 해봤는데 이런 느낌으로 왼손에 달라고 그러니까 어라? 네. 채팅장에 사랑과 영혼 도자기 믿겠지냐고. 아 반쯤 그런 느낌이었는데 형 그린라이트라고 질문 있고 아, 그만, 상상만 해도 이상해! 네. 아, 그날 정말 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니, 심지어 여기다가 이렇게 링거를 꽂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팔을 못 쓰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제 와서 소변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뭔지 알겠다. 네, 그래서 컵을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그럼 꽂기 전에 얘기하지. 그랬더니 심지어 그만! 그만할까요? 넘어가자. 예. 뭘 해? 아, 내규 캔디 신청한다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날 정말 악몽 같았어요. 제가 네. 아, 최근 10년 동안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요. 9501님. 곤충 키우고 있는 중2 학생 베테너입니다. 유망주네. 베텐에 개미랑 소통하시는 소통 능력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드디어 곤충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보단 왕진애라는 친구랑 대화가 더 잘 되네요. 어느 동네인데 왕진애가 있죠? 중2래요. 군대인가? 군부대에 사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 왕진애는 진짜 공기 좋은 데만 있는 거 아닌가요? 공기 좋을 것 같아서 왠지 부럽습니다. 8260님, 라디오에 문자 보내면 바로바로 답장 와서 좋네요. 근데 그 답장 여자분이 쓰는 거 맞죠? 근데 뭐, 예, 일단,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 PD가 씁니다. 예. 아, 왜 이분 좋아하고 계시는데, 아이, 아이, 나쁘다, 예. 이 사람들 진짜. 토니가 씁니다, 여러분. 답장을 꾸길 수도 없고, 이분. 다음요. 아, 희망 사라졌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아, 말해달라고 하신 분이 왜? 아니라고. 왜 환상을 깨냐고. 이제 안 보냅니다. 아, 문자 확 줄겠네. 앞으로 절대 안 보낸다. 최소 심노 자켓을. 최소고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이 심노 자켓. 근데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 처음 보네, 진짜. 집단으로. 네. 다음요. 8260님. 아, 이거 아니군요. 강일구님. 화이트데이 날 맘 먹고 회사에 사탕 10개 돌려봤는데 두 분에게만 반응 오네요. ER 타율이면 3방인가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뭐냐고 그러니까 반응이 아 예 아 그러니까 고마워요. 이게 줬는데 이 이건 반응 아니죠 그죠 끄덕 그냥 근데 이제 줬는데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면 오케이 아 근데 이분이 원래 만약에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썼을 텐데 그냥 반응이 오네요 이거 봐서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무관심이나 무대응을 제외하고는 반응이라고 카운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반응이 오네요 네 이런 걸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요. 이하리면 2군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왜 그러세요? 오늘 잔인하게 다들. 네. 2498님, 저는 화이트데이 날 기념으로 핸드폰 케이스 구매했습니다. 그 가게는 비싼데, 가게 아가씨가 예뻐서 그냥 구매합니다. 하하. 이거, 있습니다. 네. 화이트데이 뭐 하시죠? 화이트데이, 저는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런 날 뭐 안 챙겨요? 진짜. 그 선언을 정말, 여기저기 다 하고 다니시죠? 가족한테도 하고. 이걸요? 네. 왜, 이걸 왜 너무 자동적으로 아니에요? 나와요. 네. 아니, 진짜 안 세서 그래요. 이런 걸 뭐 안 따져요. 알겠습니다. 생일 정도? 네. 아, 화이트데이 때 배텐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요. 감사합니다. 따님한테도 안 합니까? 네, 집 자체가 이런 건 안 해요. 그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네. 그분들도 동의한 부분이에요? 네. 자, 채팅창에 노래 듣자고 하신 분 있어서. 에이프릴의 파랑새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화이트데이가 되니까 안 좋은 게 뭐냐면 초콜릿을 사서 먹고 싶어도 사면 좀 이상한 거지. 페레레 로시 같은 거를 원래 평소에 좋아해가지고 편의점에서 사서 그 계산하면서 바로 까서 먹는 편인데 어쩌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지 이제 이상하니까. 그리고 그런 날은 또 먹고 싶은 게 진열을 엄청 하니까 초콜릿을 먹고 싶어. 이상한 얘기인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잠깐만요. 해성재의 10,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여자친구와 사귈 때였습니다. 여친이 어느 날 도시락을 싸오면서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야야. 아, 그래?
야, 야,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 야, 참. 아니야. 진짜.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걸 또 먹으라고? 야, 나 괜찮은데? 아, 나 너무 짠데, 이거 그냥, 완전 소금덩어리인데, 이거. 진짜 먹기 싫은데, 어떡하지? 진짜. 사랑하는 막 먹어야 돼. 좀 뭐 사랑하는 먹어야지. 맛있다야 이거. 야, 나 안 먹어. 나 못하게 되게 진짜. 웬만하면 참고 다 먹으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짜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친 앞에서 다 뱉어버렸고 그 사건으로 과거일까지 끄집어내서 싸우다가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네, 이게 배우다. 야, 이 정도면 오스카 주자. 라고 좀 있고 암살 실패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좋은 결말이라고. 아, 이어폰으로 듣다가 뺐다고 지금. 박문성이 되새김 줄 왜 들어야 되냐고. 더러운 연기 진짜 잘한다고. 배성우 긴장해라 배우죠? 자, 아무튼 여친 도시락 경험해본 적 있나요? 아, 그럼요. 이게 약간 우리 신유사님? 오케이. 네. 네. 아, 좀 늦었지만 나왔어요. 아, 왜 신유사님이 해주셨나 보네요. 그래도 연애 때? 아, 그럼요. 그런 거 우리 뭐 로망까지는 아니어도 예쁘게 맛있게 김밥 같은 거 싸가지고 어디 가고 그러는 거 다 한 번씩 꿈꾸잖아요.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 가고.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더라? 얘기 놀이, 잘하셔야 됩니다. 놀이 장소 헷갈리면 안 돼요. 놀이 예, 한테 갔었어요. 그래요? 신여사님 어리둥절이라고? 내가? 네. 도시락이 꿀맛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사연을 읽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진짜 없어?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갑자기 이건 좀 슬픈데 진짜 없었나? 아, 이거 뭘 먹으러는 많이 다녔는데. 진짜 싸운 도시락을 먹어본 적 있나?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이때 보면 이제 예쁘긴 해요. 보면 이럴 때 한참 연애할 때 도시락 예쁘긴 하는데 맛은 뭐예요? 들으면 안 되는구나. 싸줬던 분들을 지금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소희가 싸준 게 배영 인생 처음이냐고 하신 분인데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예. 아, 소에 울고 있다고. 심지어. 네. 조카의 도시락이 처음은 아니겠죠. 예. 넘어가고요. 그렇군요. 만화에서 많이 봤는데, 그죠? 보통 체크무늬, 식탁보 같은 걸로 이렇게 싸서 주잖아요. 아, 제발 좀 경험한 얘기를 해요. 자꾸 사람을 텍스트로 하냐고. 기억이 안 나네. 자, 아무튼 앞으로는 꼭 한번. 받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 가면 뭐 하트 표시 같은 거 콩으로 하고 뭐 소세지로 예쁘게 콩으로? 콩 같은 거로 통통통통 만두콩 하네. 아, 몰라 진짜 모르네. 검은 콩으로 하면 안 되나요? 검은 콩 콩자반 뭐 그렇게 하는데 콩자반. 약간 색깔 그런 뭐 녹색 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예뻐 이렇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만두콩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렌틸콩 안 되냐고. 자, 먹고 싶다.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으로 좀 기분을 풀어야겠네요. 1029님. 전 여친 생각나서 술 먹고 전화했어요. 1시간 정도 통화한 것 같은데 기억은 없고 로밍 발신자 부담이어서 다음 달에 요금 폭탄 맞았네요. 하필 해외여행 중일 때 전화를 했네요. 조심하셔야죠. 억울하겠다. 기억도 안 나는데. 로밍이 걸면 보통 로밍으로 연결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경고문이 되는데 지금 술 한 잔에서 모르는 거죠. 좋네요. 네. 받은 사람이 여친 맞냐고. 한국어로 하신 거 맞죠? 네.
9616님. 화이트데이에 점심으로 돼지국밥 먹고 계잔대 앞에 있는 박하사탕 두 개 집고 알바하시는 여성분께 감사하다고 하니 왠지 그분에게 사탕을 받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 근데 그 별건 아닌데 저도 이번 화이트데이에 네. 설렁탕 먹고 또 박하사탕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처음엔 화이트데이라는 의식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설렁탕을 네. 먹고 싶은 날 이래가지고 설렁탕집 찾아가서 먹었는데 마침 계산대에 박하사탕에 수북이 쌓여 있어서 어 잘 됐다 이러고 먹었습니다. 아, 넘어가죠. 아, 그럴까요? 네. 6529님.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는 무슨? 3월 14일은 파이데이입니다. 왜요? 파이는 3.14니까요. 아,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우죠? 아, 이과이신 걸로 알고 있고. 아, 3.14. 네네. 아, 3244님. 엘리베이터가 8층에 멈췄는데 기분이 상했어요. 숫자 8. 아, 3 둘이 뽀뽀하고 있는 느낌이라 짜증나요. 라고. 네. 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가요? 쉬시고요, 좀. 네. 3287님, 동네 카페에 완전 제 스타일인 여성분이 있어서 번호를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는데 전 여친이 들어와 언니! 하더군요. 좀만 더 부지런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전 여친이 들어와서 하필이면? 친언니 같다는 거였구나. 그렇군요. 왜 큰일이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전 여친이 아는 여성분과 사귈 수도 있었다 이런 망상인 건데 네. 아무튼 뭐 그 네 넘어가죠. 아까 엘리베이터 사연 보낸 남자 오뚜기 부대 보내라고 하신 분 있고 다녀오신 분 같아요. 어 잠깐만 1466님 회사 여자 동료 이상형이 배형이래요. 저도 코가 크고 목소리가 저음인데 이거 떠보는 건가요? 라고 애매하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구운분 구운몽 특집인가요? 라고 인셉션 특집? 그리고 조정식이 보냈냐고 하시면 있고 좋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느낌 있는 분인가 보네요. 네. 아, 채팅창에 얼굴 안 보시는 분이네 라고 질문 있고 눈 없는 눈이 작은 사람이라고. 자 오늘의 문자 선정해 주시죠. 오늘이요 강일구님 드릴게요. 강일구님. 네, 반응이라는 저 단어를 쓰셨던 분. 네, 두 분에게만 반응 오네요. 저희가 진짜 제대로 된 반응 해드렸습니다. 네. 아, 저는 1466님한테 드리죠. 회사 여자 동료 이상형이 저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속옷 하나 받을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박문성 해설위원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다음 네, 주는 고맙습니다. 네, 배튼 2주년 특집 코너로 인해서 비참 코너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 듣는 버전으로 하나. 3월 21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멜로망스의 선물로 마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진짜 도시락 기억이 없는데. 자, 그냥. 배성재 10 3월 21일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너무 먼 기억이라. 내가 누구랑 도시락을 나눠 먹은 건 그거 했어. 군부대 방문? 초등학교 때? 아니지. 자매결연 맺은 군부대 그때 군사정권시니까 방문해서 도시락을 두 개 싸오라 그래서 유문편지는 써봤지. 유문편지 많이 썼지. 싸와서 군인 아저씨랑 먹는 거. 왜 그런가? 그런 거 했었는데. 난 파락군이었는데도 했는데. 형 군사지역에 살았잖아. 그래도 안 했어. 우리는 진짜 군대가 천지였는데 부대가 의정부 그러니까. 예전에 더 많았지 부대가 미군 부대도 많고. 아 근데 그때 딱 느꼈어. 이렇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도시락을 나도 그때 근데 나 초등학생 치고도 많이 먹는 타입이라 도시락을 큰 걸 두 개 싸갔는데도 금방 다 먹고 너무 배고파하더라고 그 날씨가. 야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군 부대 앞에 가서 초콜릿 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아, 근데. 살아 있는 증인. 진짜 그래. 저희는, 의정부가, 예. 미군 부대가 많았어가지고.
아, 너 줬어요, 진짜로? 줘요, 줘요. 핫브레이크. 아, 김미 초콜릿을 했다고? 그렇지, 진짜 준다니까. 어. 고음으로? 김미 초콜릿! 그거랑 그, 이렇게, 저 있잖아요. 비상식량. 팩으로 들어간 거. 그렇게 줘요. 전투식량. 어, 얼마 좋았는데, 이거. 국제시장 주인공. 아, 일상부터 겪었냐고. 6.25 때 고생 아버지, 많으셨어요. 아버지, 이 정도면 저 잘 산 건 아, 맞죠? 형, 이 잡는다고 디디. 아, 내고 있어요. 아이고, 좀 이따 얘기합시다. 뭘 또 시작해? 아, 형, 이 잡느라고 DDT 부러졌냐고? 아, 저희는 저번에 저 그 약, 이거 머리 진짜 했지. 그거 안 했어요? 아, 안 했어요? 안 했어. 맞아, 저 눈 들어가서. 우린 이 세대가 아니야. 했죠? 너 했니? 했어요. 아, 그래? 어느 동네인데? 녹번동. 녹번동? 우리 안 했네. 이렇게, 입에, 이거, 요만한 바카스병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막 훅 머리 뿌려주고. 아, 어? 안 했나? 나는? 우리 동네만 했나? 7, 6, 5. 숙보. 충격. SBS 아나운서 배성재 결혼. 이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예요? 그냥 이게 읽으면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듣고 오프닝을 하... 지금 할까요? 해도 돼요? 그냥 여기도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신다 이런 느낌이고 네네네. 이거는 이제 야긋나긋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아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약간 진행을 좀 리드한다라는 네. 느낌이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리드는 하되, 질문 같은 거는 오빠가 배성규 오빠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다음에 아. 여기, 뭐,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리드는 다 오빠가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층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늘 하시는 것처럼 한마디씩 하면 되거든요. 얘한테 이제 약간 뭐랄까, 충고 같은 거를 딱 한마디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이렇게 대본에 늦게 뽑혀가지고 좀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나가서 드리고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어차피 앞부분만 그런 거고 어, 그 다음에 그냥 이어가는 거니까. 네, 해요 그러면 해 봐요. 저런 디테일이 대배우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1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들었고요. 사운드 오브 텐은 저 속보였습니다. 풀 버전으로 다시 들려드리면 이겁니다. 속보 충격 SBS 아나운서 배성재 결혼 생각 당분간 없다고 밝혀 요즘 헤드라인으로 낚는 그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너무 많은데 오늘 오프닝 뭐 안 낚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만우절날 밤이라 아, 많은 분들이 이미 단련이 돼 있으실 거고 만우절 기념 사운드 오브 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가 가짜인지는 뭐 모르죠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당분간이 뭐 언제까지인지 영원인지 뭔지 형추예요는 왜 오는 거죠? 네. 아무 때나 그냥 형추예요 하면 어울린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월드컵 고비 잘 넘기자 외우죠? 자 아무튼 패러디 해봤습니다. 만우절 또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자 오늘은 일요일이자 만우절입니다. 1년에 한 번 특별한 오는 날인 만큼 무슨 말이죠? 1년에 한 번 오는 특별한 날인 만큼 팽텐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을 깜짝 놀래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4월 1일이 부활절입니까? 보통 4월 12일 뭐 이렇게 되지 않나? 예쁘게 해주셔야 돼요. 친구랑 놀다가 문득 아 이거 사연 써서 팽태에 보내야겠는데 하셨다고요? 편의점에 갔다가 번뜩 아 이것도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다고요? 네.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정성껏 사연을 소개하고 정성껏 또 리뷰하겠습니다. 펠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안녕하세요. 4월 1일 만우절 특집 펠레야 라디오 가고 싶어? 펠텐의 DJ 펠디 박문성입니다. 아, 코너지기도 소개해야죠. 코너지기 배성재. 베라도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채팅창에 카퇴시 한 100개 정도 보이고요. 아, 이어폰 뺐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귀를 자른 고흐의 심정을 알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저 이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아, 만우절이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네. 라디오 함께 들을래? 야, 아, 이거 되게 하고 싶었거든. 이런 거. 최악. 와. 아, 펠귄이라고. 아, 쓸데없이 감미로운 거 보소라고. 어떻게 일요일 마무리를 이따위로 시키냐고 지금 굉장히 화나고 있어요. 코만 좀 보내주세요. 막 지금 그들이 이 방송은 버린다. 아, 방송국 놈들 적당히를 모른다고. 아, 악취가 나네. 4D입니까? 아, 배트맨에 나오는 펭귄맨인가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일주일을 왜 망치냐고. 아, 소원 성취했네. 네. 근데 이런 그 세대 시잖아요. 그죠? 디스크 자켓 시대. 80년대 라디오 DJ 그러니까. 스타일이라고. 네. 아무튼 그 한 주의 마무리를 펭귄 목소리로 기분 좋게 하려던 분들 당황하셨죠. 만우절 특집으로 펭디 소혜양 대신에 펠디 박문성 축구. 펠디는 좀 싫은데요? 입에 안 붙고. 딱 좋은데요, 펠디. 펠디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형, 만우절이라고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셨고요. 문 뒤로 가라고. 아, 제가 이거 어렸을 때 별명이었어요. 야, 이 문디야! 막 이러면서. 아, 여러분, 아, 즉시 바꾸겠습니다. 문디로 가면 어떨까요? 예. 아, 네. 약간 좀, 그런. 아, 비속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펠디로 다시 가고요. 아, 아무튼, DJ를 맡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아, 좋죠. 진짜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뭐, 잘 자요.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아, 절대 하지 마시고. 아무튼 예고도 없이 깜짝 등장한 만큼 채팅창도 혼돈의 상태인데요. 네, 기존의 팽텐 앞으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을 오늘만큼은 펠디가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죄인가요? 이게 아, 벌써부터 입 닥쳐 펠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잠이 깬다라고. 어디 뭐 저기 뭐 저 다른 본부에서 네. 뭐 라디오 진행하시는 PD님들 있으면 언제든 네. 연락 주십시오. 아 그래요?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아, 사실 이분의 느끼함이라면 또 러브 FM에 굉장히 아 펠시경이라고. 아 일단 잘 자요 이따가 못할 거니까 한번 부탁합니다. 음악 깔아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아, 네. 아 MBC나 CBS 쪽으로 이분을 꼭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저희가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자, 아무튼 가위 눌릴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나이트메어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최백호 DJ 후임인가요? 아, 저 그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저도 좋아합니다. 아, 낭만시대 10주년이에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자, 아무튼 첫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펠디가 소개해 주시죠. 잠깐만요, 여기 어디죠? 여긴가요? 네. 네, 이 본격 펠디의 야자 타임입니다. 대부분 저보다 연하일 것 같지만 제가 더 동생 다루듯 해드릴게요. 바로 펠디의 일침. 효과음조차도 하나도 안 붙네요. 펠디의 일침. 아, 상품 소개 대단한 분인데. 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손이 안 갈 때 따끔한 응원을 해드리는 코너죠. 나이와 관계없이 펠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원래 독설이나 일침이나 저주 이런 건 전문이니까 하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열심히 자, 할게요. 네. 코너 들어가기 앞서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김수혜 팽디가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영영 떠나실까봐. 예. 아,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싶은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어떤 일침을 받고 싶은지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악평을 하고 있는데 그 박펠레와 김소혜 둘 다 이제 베텐의 자랑선 1군 멤버 아닙니까? 공인된. 네, 그래서 이 정도의 트레이드 정도는 한 차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정영국 씨와 김소혜 씨를 바꿨으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건데 일단 PD놈한테 일침 한번 날리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오늘 방송 화난다고. 네. 피추촌 PD에게. 이래. 좋습니다. 아, 네. 아, 신선하긴 하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만족한다고. 간결하고 만족, 정답이라고. 네. 펠레 개편 견디겠냐?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자, 일침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최형성님, 공부해야 되는데 땡큐브에서 베리 영상만 찾아보고 있어요. 특히 비참을 좋아하는데 대장 베리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솔로 동지들이 많아서 힘이 됩니다만 이들을 배신할 수 없어서 연애에 대한 의욕마저 꺾이네요. 어떡하죠? 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 많죠? 예, 땡큐브나 뭐 인터넷 통해가지고 베텐이 다시 듣기, 다시 보기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한테? 자, 펠디에. 일침! 형석아, 너 커서 성재된다.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채팅 잘 캬! 너무하네! 하신 분 있고, 소름! 심하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저처럼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진짜 일침이다. 예. 고소당할 듯. 있고 언제까지 솔로 온 건가요? 뭐 애 인생 이렇게 망쳐도 되냐고. 자, 아무튼 최영성님 정신 차리시고 이종현님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알람으로 설정해놓은 게 설정해놓게 일어나라고 강한 일침을 해주세요. 멘트도 정해봤어요. 종현아 언능 일어나 회사 가야지 어서 일어나 안 일어나네 어허 빨리 일어나지 못할까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해줘야 되나 이분은 근데 이분한테요? 네. 아니 일침 바로 날리지 말고 아 그래요? 뭐라고 좀 깔아놓고 하세요. 바로 욕하려고 그래. 아 그래? 기승전 욕으로 가야지 그냥 욕욕욕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요령 같은 거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분 지금 소혜씨가 따뜻하게 얘기해준 걸 기대하면서 아 그래서 보내신 분이에요? 네. 박펠레 위원한테 보낸 게 아니라고요. 네. 원기욕을 먹고 있어, 욕하려고. 네. 네.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는 요령 있습니까? 새벽에 막 챔스 중계하고 이럴 때는 진짜 막 1시에 일어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좀 몸이 기억 이제 막 그 돼버려가지고, 네. 시계도 맞추긴 하지만 그 전에 꼭 깨더라고요, 신기하게. 1시에 맞춰놓으면 한 12시 40분에 이렇게 눈이 떠지고. 아, 그래요? 사람이 긴장해서 그런가? 안 간절한 거야, 지금 이분, 지금. 이종현 씨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직 그렇게까지는 와닿지 않는 것이다. 군대 알람을 해놓으라고 하신 분 있고, 형은 50대라서 그래요, 하시는데, 아직 박문성 형 40대입니다, 여러분. 박문성, 돈이 나를 움직인다. 돈이 나를 깨운다. 자, 채팅창에 자동차 할부 끊으면 된다고 하신 분. 자, 그것도 있는 분들이 가능한 거죠. 자. 펠디의 일침. 종현아, 힘들면 회사 관둬. 일침이 아니라 다른 장르 같은데. 일침 녹음해서 알람으로 쓸 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일단 부탁한 멘트도 해주세요. 회사 관둬 막 이런 거. 아 여기 부탁한 멘트. 아 이거를요? 네. 아 이것도 제가 읽으면 돼요? 네. 종현아, 얼른 일어나 회사 가야지. 어서 일어나. 안 일어나네. 아하, 이거 빨리 일어나지 못할까? 장르가 뭐게 끔찍한 혼종 장르로 그냥.
앞부분은 마치 엄마 같았다가 중간에 형 같았다가 갑자기 이계인 씨로 가버렸어요. 신과 함께는 호러물이라고. 염라대왕 느낌으로. 김형수님, 34 직장인입니다. 한 달 전에 호기롭게 수영 수업을 결제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7번도 안 갔어요. 출근하기 전에 가야 되는 거라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너무 귀찮아요. 돈 낭비 그만하고 수영이나 하라고 일침 좀 날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끊고 잘 안 간다는 거죠. 방송 위원은 이번에 테니스도 아침 타임으로 끊으셨다면서요. 네. 한 8시, 9시 정도 사이에 끊었습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하셨대? 근데 출근하려면 보통 6시, 7시 타임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방송 위원은 지금 한가한 거예요. 8시 반이라고 너무 일찍 왔냐? 뭐 이런데 다들 그때는 우리나라 직장인들 출근 완료한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수영 직장인들 5시 반 얼마나 많은데요? 야, 근데 6시 반이면 힘들긴 하겠다. 강사를 여자분으로 바꾸면 된다고. 알아서 일어난다고. 좀 믿고. 자, 김형수님. 펠디의 일침. 형수야! 너 돈 많구나! 일침이 아닌가요? 지금 뭐, 형수 씨를 형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형수님? 네, 모든 사람이 다 돈으로 움직인다고 믿는. 아, 아니에요? 예. 돈 얘기 들으면 이렇게 번쩍 뜨이지 않을까? 이거 깡패냐고? 너 돈 많구나! 아니, 그렇게 하려면 이거. 부럽다! 부러워! 네. 간증인가요? 라고. 자기중심적 사고, 물질 만능주의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김형수님, 알고 보니까 수영장 하시는 집에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누난비라고 안 써놓겠지. 무슨 말이지? 알겠습니다. 자, 한 분께 더 해보죠. 박준양님, 곧 군대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만 있어요. 뭐라도 좀 하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저는 21살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지 않아요? 군대 가기 전에 좀 그냥 놀고 먹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뭐 막 뭘 해야 되나? 아, 근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군대 같이 간 친구인데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약간 사회생활 경험 비슷하게 반쯤을 경험하다가 군대 가니까 덜 서럽대요. 왜냐면 뭐 이렇게 제 친구 중에 무슨 그 설렁탕집 이런 데서 곰탕집 이런 데서 일해가지고 막 고기 썰고 이런 친구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워낙 좀 거칠기도 하고 좀 서러움도 많이 겪고 힘들고 이런 걸 겪다가 가니까 뭐 비슷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가 좋았대요? 네? 그건 아니고. 그 정도 그건 아니랍니다. 그래도 서럽다. 예. 미리 해병대 캠프 갔다 오러 가신 분 있고 그때 안 놀면 언제 노냐고. 저 그때가 사실 제일 놀 때고 용돈 타기도 괜찮고. 예. 자, 펠디에 일침. 준영아, 군대 잘 가. 축하한다. 잘했다라고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사람을 가장 정신 차리게 하는 말은 군대 잘 갔다 와 이런 말. 아, 잘 갔다 와라. 사실 명군 있게 놀 수 있는 그 멘트 아니겠습니까? 동네 형이 놀리는 거라고 하는데, 예, 동네 형이 군대 가라고 놀리는 것만큼 놀 명분이 되는 게 또 없습니다. 예. 인성보라고, 악마라고, 예. 정말 듣기 싫은 말이라고. 네. 국방의 의무 축하해.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엄청 욕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래요. 축하해. 펠 악마라고 오고 있습니다. 펠레 괄호치고 주임원사라고. 웃음소리가 딱 주임원사 같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야, 삽 갖고 나와라. 듣기만 해도 화난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이거 한 4, 5분 더 뛰어야 되는데. 그래요? 뭐, 두 개 더 있는데? 아, 그래? 아, 오케이.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됐고요. 자, 원래 중간에 노래 하나 듣고 오는 건데. 앞에 토크도 많이 하고. 자, 좀 더 할게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4314님,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야자하고 독서실에서까지 공부하다가 와서는 바로 안 자고, 몰아서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요. 일침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승원이에요. 이게 딱
그 팽디 김소희 씨한테 보내는 남자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해서 보냈는데 하필이면 박펠레이 걸렸네요. 네. 아, 고3 학생이니까 군대 갈 준비하라고 하신 분들 역시 싸늘한 이 차가운 나라 국민들 많고요. 사연 아기자기한 거 봐. 라고 지금 다들 좋아가지고 어, 이런 분들도 뭐 해드릴 게 네. 없어 지금.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자기소개하고 막 이렇게 막 그 두근두근하면서 보냈는데 박펠레에게 지금 사연이 난자당하고 있어요. 어, 배성재가 핸드폰 많이 하는데 일침 한번 해주라고 질문 있습니다. 어, 저한테 하실 일침이 있습니까? 없어요. 관심 없어요. 잠깐만요. 어, 재수하면 핸드폰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일침 넘기신 분 있고요. 어,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자, 펠디 일침. 승원아. 너 그러다 노량진 간다? 그래요. 아, 노량진. 요즘도 다 노량진 가나요? 많지 않나요? 노량진인가요, 아직도? 아, 아. 그쪽에 그 순대 굉장히 맛있고 또. 노량진에 순대 잘하는 집이 있어요? 순대 잘하는 집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회, 그러다 회 먹는다. 네. 맛있죠, 노량진. 어, 노량진이 어때서? 라고. 노량진 무시하냐고. 노량진. 아니, 거기 비하한 거냐고. 왜 그러세요? 아이, 불편하게 지금 계속. 어, 뭐 하나 걸려라. 라고. 질문들 많아요. 왜 이런 코너를 만드셔가지고. 이 기획 망했어.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공무원 준비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네. 노량진 땅값 상승이라고. 오히려 저주 걸렸기 때문에. 아, 저걸 막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거 재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설명을 하세요. 설명하면 이상하잖아요. 네네. 자, 지금 펭귄족들 부들부들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 뭐 수시 붙을 수도 있죠. 저주를 제대로 먹고. 예. 축하드리고요. 자, 안진구님. 올해 서른인데요. 신기하게 딱 서른이 된 후부터 피부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름도 깊어지고 다크서클도 심해요. 제발 팩도 좀 하고 하다못해 스킨 로션이라도 바르라고 일침 부탁드립니다. 어, 진짜 눈물이 흘러요. 이런 걸 그 소혜 씨의 순수한 눈망울로 보면서 어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줘야 정상인데 지금 이 낄낄거리는 박펠레에게 이 사연이 도착한 겁니다. 네, 자 늦었어요. 뷰티펠레라고 하신 분 있고 위장크림 바르라고 하신 분 있고 와 정말 아 그동안 비참해 보냈던 사연들보다 더 비참해 보인다고. 악마한테 걸렸다고. 생쿵이다. 저도 아 솔직히 말하면 그 김소혜 씨랑 할 때 네. 이제 사연들을 보면서 아유 이게 다른 요일에 왔으면 그냥 잘근잘근잘근 하는데 소혜 씨가 옆에 있으니까 어 이런 말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저도 약간 따뜻하게 갑니다만 오늘 저는 사실 아 약간 속 시원합니다. 너무 흑백이야 네. 지금 분위기가. 자, 채팅창에 이멘트 어떠냐고, 네,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멘트, 괜찮아요? 어, 얼굴에 산삼을 발라도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인데. 여러분, 저희가 한 말 아닙니다! 네. 저희가 한 말 없어요. 어, 채팅창에 보내신 분이고요. 아, 소해 보고 있냐고 하신 분 있고, 배영 인성보소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배필연. 자, 펠디의 일침! 친구야. 뭘 하면 될 것 같지? 안 돼! 나이 들고 뭐래도! 아, 펠피리언. 야, 진짜. 사연이, 이게 보통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꾸면서 산타 할아버지에게 이 소원이 갔으면, 하늘에, 어, 뭐 신이 내 기도를 들었으면 이랬는데, 야, 이게 어떻게, 지옥의 악마에게 도착해가지고. 악마는 보아타를 네. 뭡니까? 네, 채팅창에 진시황제도 노아는 못 피했다고. 안 돼요? 네. 어. 그런 정보를 왜 알려줍니까? 정말 지옥방송입니다. 아, 안진구님 오열하지 마시고요. 아, 사연 분쇄기 펠레라고. 사연 세절기. 네. 자, 아, 펭귄은 다른 코너라도 주라고 안 되겠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입에 신 내렸다고 하신 분은 뭐죠? 자, 야, 나는 팩하면 안 되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악마를 보았다에, 악마는 보았다에 나왔던 대사. 아. 무서워. 아, 그 너무 무서워, 진짜. 예. 자, 아무튼, 일요일 코너가 이렇게 살벌해질 수도 있군요. 아, 이 정도의 문자 꼭 환불해주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 코너 소외 뺏길 것 같은데라고. 은근히 지금 응원한 분들 있어요.
저랑 비슷한 마음인 거죠. 그동안 일요일이 달달하긴 한데 소희 씨 때문에 참았던 거죠. 다들. 네. 자, 무서운 아재들이라고 오고 있습니다. 잘 자요. 1부예요 아직. 자, 1부 끝곡 듣고 2부에 뵙죠. 빅뱅의 꽃길. 아 죄송합니다. 오늘의 DJ는 펠디죠. 자, 노래 소개해 주시고 멘트 부탁드립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빅뱅의 꽃길. 그냥 꽃길 하면 되지. 꽃길. 더럽게 만드니까 노래. 빅뱅의 꽃길. 자, 1부 끝고. 1부예요 아직. 자, 1부 끝고. 듣고 2부에 뵙죠. 저승길 아니냐고. 듣고 2부에 뵙죠. 빅뱅의 꽃길. 꿀길. 노래 소개해 주시고 멘트 부탁드립니다. 아, 잘 자요. 뭐예요 아직. 자, 1부 끝고. 펠디죠. 자, 노래 소개해 주시고 멘트 부탁드립니다. 펠디죠. 자, 노래 소개해 주시고 끝고. 자, 노래 소개해 주시고 멘트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다음에 이거예요. 네. 네. 소개해 주시고. 자, 노래 듣겠습니다. 빅뱅의 꽃길. 오! 김기덕 씨. 김기덕. 이게. 이 다예요? 많아요? 끝을 왜 끌어? 여러분 꿀꿀 자세요. 점점 속이 쓰린다고 하시네. 엔딩이 있어? 엔딩 있죠. 엔딩? 엔딩 있지.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만우절 특집으로 제가 진행하는 펠레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펠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 코너는 저희 전문 코너죠. 여러분의 주위에 특이하고 재미난 사람들을 연기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한입 사연, 한입 연기. 이 뾰로롱 효과음은 정말 안 어울리네요. 뭔가 효과음으로 트림 이런 게 나와야 어울릴 것 같은데. 꽉 이렇게.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오늘은 배텐에서 김소혜 씨와 함께 연기력 투톱을 자랑하는 천명 배우 펠디와 함께합니다. 사연은 정환수 님이 보내셨습니다. 채팅창에 오늘 DJ 신당동 떡볶이집 DJ인가요? 저 지금 바지 여기 뒤에다가 저기 도끼비다 놓고 잤어요. 월미도 놀이기구 팡팡 DJ인가요? 김민인데. 자,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이거 한 잔 사연 한 잔 연기 아니냐고. 아 세시봉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방송에 세시봉 시절 겪었습니까? 아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신당동 네. 겪었고 그럼 신당동 갔었죠. 아 월미도 겪었고 그럼요. 아 그렇습니다. 한 잔 연기. 아 사리 추가요 사리. 자 정환수님이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네 카페라서 조용하고 단골 손님 위주라 편하게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 뽑은 알바생이 좀 특이해요. 하하! 매니저님! 하하! 안녕하세요. 문성이 들고 냈답니다. 그래 왔어? 오늘도 잘해보자. 아이 당연하죠! 근데 오늘도 손님이 없네요? 아니 문성이면 손님 북적대는 게 좋은데 손님이 없으니까 문성이는 슬퍼요. 우리 문성이 장하네. 매출 걱정돼주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어차피 그 매니저님이랑 6시간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아니 손님이 없으면 시간이 더 늦게 가잖아요. 그래서 문성이는 슬퍼요. 그렇게 슬프면 문성아 우리 신제품이나 한번 연습해볼까? 벚꽃 라떼라고 새로 나왔거든. 만들어보자. 뭐야? 벚꽃 라떼?
어때요? 아, 문성이는 이거 벚꽃 되게 좋아요. 아, 좋다. 어, 그래. 문성이가 벚꽃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왜 좋아하니? 이거 벚꽃 앞에서 사진 찍으면 예쁘잖아요. 그 문성이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아, 좋다. 전화. 아, 자, 문성아, 나 전화 왔다. 잠깐만 바꿔 올게. 네. 네, 문성이는요, 그, 매니저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설거지하고 있을게요. 문성이는 착하죠? 아, 다녀오세요! 아, 본인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3인칭을 남발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제발, 3인칭 문성이는요, 문성이가요, 이 소리 좀 그만 좀 듣고 싶어요. 라고, 씁니다. 아, 채팅창에, 이 형의 끝은 어디일까? 준하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라고 하시면 있고. 어, 이거 하는데 힘들다. 네. 이게 나도 좀 힘들다. 아, 진심으로 이거. 모니터 때렸다고 하시면 있고. 네. 아, 그래요. 벗고 라떼는 뭔가요? 아, 쟤는 아, 그렇게 얘기했나? 아, 문덩이 벗고 맞을래? 좀 있고요. 아, 사연이 역겨운 건 오랜만이다. 아, 정화수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거 김소혜 씨한테 보내셨을 텐데. 박펠레에게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는 같이 일하는 알바생에 대한 사연. 3인칭으로 본인을 부르는 사람들 주변에서 본 적 있나요? 친구 중에 한 명 있었어요, 진짜. 남자? 예. 네. 아, 진짜 싫어요, 진짜. 죽겠어요, 진짜. 뭐 내가도 아니고. 아, 저는 이제 중대장님이 하는 건 들어본 적 있어요.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이 얘기나 뭐, 중대장 화법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 평생 동안 맞아. 아, 남자한테 3인칭 화법 쓰는 분 절대 만나고 싶지 않고요. 아, 그러니까 저 친구 한 명 있어 한 명. 네. 아, 진짜. 그리고 여자분도 사실 그 3인칭을 쓰면은 여자친구도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상해. 네. 프로 실망러 중대장이라고 맨날 실망해. 네. 오전 실망, 오후 실망. 네. 아무튼 그 아, 3인칭 강호동이 잘한다고 지금 있고 한참 했었죠. 네네네. 아무튼. 여성분들까지는 저희가 봐드립니다만 남자들은 차별하겠습니다. 예. 특히 박펠레 하니까 진짜 오 진짜 못 참겠네요. 아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요 부분만 따가지고 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되게 싫다. 예. 내가 하면서도 74년생 문성이는 아 뭐예요? 버코라떼를 좋아한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베리도 해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낚이겠습니까? 아, 이거 뭐라고 나만 낚인 거예요? 네, 이거 어디다가 잘라다 쓰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안 해요. 네. 자, 파스 똑땅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싹 차단해 주십시오. 사연 하나 더 가볼까요? 김승훈님이 보내셨습니다. 저에게는 노총각 형이 하나 있습니다. 형은 스스로를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야야 성재야 야 오리가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직원이 오리씨 안전벨트 어떻게 매줄까요? 했는데 야 그 오리가 뭐라고 답했게? 어? 뭐? 오리 꽉꽉꽉꽉꽉 안전벨트 꽉매 꽉꽉 아 진짜 완전 노잼이네 형. 아 하던 빨래나 맞아요 빨래. 아이. 아, 맞다. 아, 나 빨래 하는 중이었지. 아, 야, 너 그거야. 그러면, 야, 프랑스 사람들이 그 빨래 말릴 때 너 뭐라고 하면서 말리게? 어, 프랑스가, 아, 뭐지? 파리 마르세유. 아, 재밌지. 나 이거 듣고 배꼽 빠져 죽는 줄 알았어. 야, 그럼 너 빨래 말릴 때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뭐라고 하게? 알아? 말려이시야 빨래 말려이시야 아유 짱 나 좀 엄청 재밌다 아 좋을 것 같아 아 완전 노잼이야 야야야 아, 야 성재야 그럼 너 야 세상에서 그 가장 뜨거운 전화는 뭔지 아냐? 핫폰 아 자야야 핫폰이 뭐야 야 내 잘 들어봐 화상전화! 아, 진짜 미치겠네. 어 아, 완전 핵노잼이니까. 됐고, 오늘 그 저녁 소고기거든? 소고기나 먹자. 아, 어, 진짜. 뭐? 야, 소고기? 야, 성재야! 야, 너 그러면 소가 계단을 올라가면 소름! 아, 진짜. 소금이 죽으면
죽여봐! 아, 진짜! 오름이 죽으면, 다이빙아! 진짜 어떻게 된다! 아, 완전 노잼이니까 시끄러워. 아, 고기나 먹어. 고기나. 아니, 아니, 야, 야, 너 이게, 아, 너 이게 진짜 안 웃기다고, 이게? 야, 너 그러면, 내 진짜, 너 소나무가 삐치면, 그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아, 들으나마나 노잼이니까 시끄러워. 됐어. 퇴장이야, 퇴장. 박문성 퇴장! 솔! 우리 형 곧 소개팅도 한다는데 여성분 앞에서도 저럴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 형에게 아재 개그를 빼앗을 순 없을까요? 이야, 그래도 사연마다 톤이 다 달라라고 칭찬하신 분 있고, 아, 야, 이걸 살리네라고 하신 분 있고, 어, 나 웃었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유머 1번지인가요, 오늘? 네. 다음 코너 회장님, 우리 회장님인가요? 숭구리 당당 숭당당. 네. 자, 아무튼 디테일 살리는 거 대단하다고 인정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대본 살리는 건 소외보다 위라고. 아, 이거 80년대 라디오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사연도 80년대라고. 아, 다음 네로 25신가요? 아, 최양 낚시. 아, 단대. 역시 천명 배우다. 한 입에 담긴 과한 연기라고. 자, 라디오로 그 격동 20년이라고 듣던 시절 있잖아요. 정말 그 라디오로 귀 기울여 듣던, 라디오로 드라마 듣던 시절.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격동 20년. 격동 20년. 카카! 큰일 났습니다! 매야! 네. 자네! 그것도 자네구나. 맞아요. 그 표현 참 많이 썼죠. 자네요, 그 분이. 자네. 네. 네. 자, 아무튼, 아재 개그를 남발하는 형에 대한 사연인데, 아, 박문성 의원도 형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두 형 네. 있죠. 어떻게, 네. 사이는 어떻습니까? 사이가 어떠냐고요? 네네네. 형제들이니까 뭐 그냥 나름 잘 살고 있어요. 아, 큰 형하고는 띠동갑이에요. 네, 차이가 많이 나시죠? 10살 차이고, 작은 형하고는, 둘째 형하고는 이제 9살 차이. 그 중간에 이제 누나가 한 분 계시고요. 근데 왜 이렇게 늦둥이로 박문성 의원이 나오신 거죠? 제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야, 아버님 능력 좋으시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큰형이 혹시 김병옥 씨냐고. 하신 분 있고. 알겠습니다. 자, 겸사둥이 문성이라고. 뭐야? 아니, 어떡하, 이거 겸둥이는 겸. 뭔지 알아요? 겸사둥이 어떡하. 난 뭔, 뭐, 신조어가 있네. 그걸 또 읽고 있어, 그래. 땡겠다. PDA 지시를 이렇게 잘 합니다. 겸둥이, 겸문성. 자, 저도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은 사실 굉장히 웃긴 스타일이에요. 농담을 잘하고, 저보다 훨씬 인싸기 때문에, 어디 가나 좀 웃긴 사람으로 대접을 받습니다만. 저는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저는 이제 집에서 거의 한마디도 안 하는 스타일인데, 형은 그냥 크게 쏘아가지고, 자신이 정말 대배우인 것처럼. 네. 어머니를 항상 속이죠. 네. 자, 아무튼 그 한입사연 한입연기 코너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한잔사연 한잔 연기.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아쉽다. 네. 되게 좋은 오늘 시간이었고요. 됐고요. 자, 다음 주는 펠디 말고 팽디가 연기해드리니까 사연 오늘 보내셨던 분들 정말 1년에 한번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보내주세요. 프로듀스 101 시즌2에 나가라고 박문성 해설이랑 얘기하신 분 있습니다. 시즌2 하지 않았나요? 시즌3? 걸그룹 시즌2. 네. 걸그룹 시즌2에 나가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못 견디겠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있습니다. 네. 시스타 19의 마보이 듣겠습니다. 시스타 19이라고 읽으시죠. 아, 그래요? 아, 저도 한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못하겠네요. 네, 다시 한번. 네. 시스타 나인틴의 마보이 듣겠습니다. 네. 마보이 하니까 무슨 옷 마로 된 거예요. 무슨 막권 판매업자 같은 느낌으로. 맞나요? 마보이 이게 아니라 마보이. 마보이. 너무 걸렸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음식 먹고 시즌 2에 나가라고. 이것까지 하는 거야? 뭔데? 뭐가 있었어? 마지막 하나 또. 이건 또 뭐예요? 자, 낙평가. 이건 왜 하는 거야?
아마 욕하면 돼, 그게. 어, 지금 800명 가까이인데. 이거는 뚫는다. 600까지 뚫는다고? 어. 아, 빠질 것 같은데? 아니, 올라간 거. 이건 못 견딜 것 같은데? 온 거 나오면 천 뚫는다. 꿀 들은 거 주라고.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뭐 시식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게 있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사왔니? 예? 이거 3주치 같은데? 아 이게 짠데 없어서. 그 뭐지? 한 음식이 아니라 약간 그 음식을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편의점 음식으로.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반찬 아이스크림.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과 팝콘을 합쳐서 먹었을 때 이런 어떤 맛이 나는지를 드셔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직접 뽑으셔야겠는데? 네? 아 근데 좀 녹아야 되지? 아 좀 끈적끈해서 녹긴 녹았는데 꽝꽝 얼은 거 줘 그냥. 근데 그거 많이 안 넣어 투게더는. 금방. 주걱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섞는다는 거예요? 레시피가 있어요. 아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과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과자 하나 해서 이렇게 섞어서 먹는 그런 레시피고요. 자 마이크를 위원님, 3번 마이크. 아니, 손 조심. 아, 손 조심. 왜냐면. 손 조심 하라니까. 손 조심. 손으로 이거를. 그거를. 안 될 것 같은데. 바닥으로 그 소리가 들어가면. 왜냐면 바닥에서 조절해야 되니까. 그걸 아예. 이 상황이 벌어지는 바닥에다가. 이거를요? 손 조심 하라고, 손. 이선.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걸 바짝 들어가지고 안 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거를 위원님 멘트 있으시고 아 이거 빨간 거는 책상 안에다가 아예 꺾어가지고 아 무슨 말인지 그 과자 야! 뭐야? 이거 난리다. 잠시만요. 네 오케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안 끊겼어? 아니 끊기진 아니, 않았는데 끊겼어. 이게 튼튼하네요. 아 이게 손을 바꾸면 뭘 튼튼하네요. 이게 또 완전 다르네. 손이 좋네요. 손이 좋아요. 긴장감 최고라는데요. 여기 살짝 빠져야 돼요. 얘를 빼야 되잖아. 아, 아니 걘 두 개 다 쓰신다는 거 두 개다? 근데 그 메인 마이크를 넣으라고. 메인 마이크 뭘로 해? 초록색 깔 토크를 초록색 독이라 그리고 얘를 마이크를 꺾어가지고 아니, 바닥으로 아니 방금 바닥으로 바닥으로 훨씬 다 고지래 이 핸드폰 이제 이걸 좀 이제 감아야 되겠네. 아니 까는 것도 소리. 아 그래요? 이게 녹방 이런 거 소리로만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소리를 아니, 이렇게 이거 어디서 왔어? 위원님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위원님 조심으로 요리. 아 요리 이게 요리예요 이거? 아니 이것도? 아니 알았어. 쓰는 거 볼까? 혼자 음식을 좋아해. 마이크 앞에서 뜯으시면 돼요. 긴장감 넘친다고 덩키르크라데 오늘. 초콜릿은 어디세요? 아 초콜릿은 없어요. 아 요거만 두 개만 섞으면 돼요? 네네네. 아 여기 써있길래. 네네. 아 초콜릿 아예 지워져.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이거 팝콘은 짜고 아이스크림 달고 그래서 단짠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먹어보겠다 한 다음에 드시고 평가를 그냥 맛있다 이거 괜찮은 조합이다 뭐 아니면 내 취향에는 안 맞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 너무 많은 걸 부탁드리는데 돌리 이렇게 복잡했어요 오늘? 아니 가벼운 마음으로 봤는데 가서 드시고 그냥 어떻다 하시면 돼요. 맛 평가를 나중에 딱 한마디로 좀 그리고 저 단 거 먹으면 잘 안 되는 거 아시면서 아, 그 꿀 말고 단 게. 아니, 그냥 뭐. 오래 못 살면 되죠, 뭐. 왜 단 거가 안 되는데 맥주를 왜 이렇게 많이 마셔? 오, 야. 저기요. 네, 펠디와 함께하는 만우절 특집 코너 펠텐. 이번 순서는 먹방과 마실을 함께. 잠깐만요. 마이크 바꿔가지고. 네. 아 그 상품명은 땡처리.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름. 네. 갈게요. 네, 펠디와 함께하는 만우절 특집 코너 펠텐. 이번 순서는 먹방과 마실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편의점을 털어라.
편의점 음식을 직접 맛보고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제품을 콜라보한 신메뉴입니다. 바로 단짠단짠 아이스크림. 이게 경쟁 프로그램 별밤에 강타씨가 TV에 나와서 선보였던 레시피인데요. 편의점 음식들로 만든 신메뉴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아, 재료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먹방까지 하는군요. 네네. 자, 바닐라 아이스크림 시중에 많이 팔잖아요. 편의점에서. 네. 그거하고 이 솔트 카라멜 팝콘. 아, 좀 짭짤한 거. 네. 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위에 팝콘을 얹어서 먹는 거죠. 어? 그게 네. 맛이 있나요? 먹어봐야죠. 그래요? 그거 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또 뭐 있어요? 두 개를 섞으래요. 그래요? 네. 한번 섞어보죠. 일단은 레시피가 있는데 네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얇고 넓게 편다는 느낌으로 아 접시에 네 한대요 예. 해볼게요 제가 진짜 이렇게 해서 접시에 버터 바르듯이 아이스크림을 조금 약간 펴 눌러놓는다 어? 일단 이상한데? 잠깐만 이거 아닌가? 무슨 군대에서 미장하는 것처럼 지금 하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깔아놓으세요 어우 진짜 먹기 싫게 저렇게 아이스크림을 어우 진짜 왜 난 뭘 해도 안 되지? 왜 사약을 만드냐고 질문 있고 시멘트 바르냐고 네, 이렇게 해보고 네. 다음에는 여기 팝콘 네 짭짤한 맛입니다 그러네 네. 간장도 팝콘, 들어가 있는 거 네, 팝콘을 달게 먹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도 짭짤한 팝콘을 좋아해요 원조 오리지널 팝콘 오 냄새 좋다 냄새 되게 좋아요 네. 우리 뭐 청취자분들은 워낙 잘 아시겠죠 영화 혼자 많이 보시니까 이거를 팝콘을 위에 한 3, 4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게 뭡니까? 뭐야 진짜 이거?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키우세요? 네. 이 그릇도 지금 저 강아지 주는 그릇 같아요 하나 해드릴까요? 네 아 해드릴까요? 하나 저도 하나만 네. 한 세트 만들어 주시고 아 채팅창에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고 네 자 네네 하고 시멘트에 자갈 섞인 거 아니냐고 자갈 섞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보통 그 군대 미장할 때 시멘트에 돌도 좀 섞으면 단단해집니다 아 예쁘다 네. 이건 예쁘다 그래요 이 정도면 데코로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 주걱으로 먹는 게 아니군요 아 주걱은 투는 거고 아 사랑한다 누렁아 VR 시식회 체험 근데 향은 그러니까 이게 팝콘 향이 강하네 팝콘 향도 있는데 확실히 그 아이스크림의 냉기와 함께 그 단 향도 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이걸 이렇게 같이 떠서 먹는 거예요? 그러겠죠. 팝콘하고 같이. 그래요? 제가 솔직한 제가 맛평가 해드릴게요. 제가 또 실제로 먹는 거에 약간 유가견이 있어서. 펠교육 네. 아닙니까? 펠교육. 팝펠레가 먹는 소리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자. 신기하네. 제가 신기하다고 얘기한 게. 처음에 먹을 때하고 마지막에 씹을 때 맛이 달라. 근데 저도 지금 약간 놀랐습니다. 알죠? 네, 예. 먹을 때 알죠? 네. 처음에는 그냥 아이스크림 맛이 좀 강한데 막 씹다 보면 마지막에 고소함이 이렇게 딱 남아. 그러니까 맛이 두 개 섞었는데 이게 믹스가 된 게 아니고 나눠져서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섞여서 이상한 맛이 아니라 괜찮은데? 먹고 이야기하라고. 소희 씨한테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아, 뭔지 알겠습니다. 그죠? 응. 이거 맛있네. 아, 소가 염을 씹는 소리 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네, 맛에. 그러니까 이게 먹는 네. 재미가 있었다. 따로 논다는 걸 고급지게 표현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사실 따로 노는 게 핵심 맛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반대편의 맛을 한꺼번에 입안에서 섞는 느낌. 해설할 때와 다른 신빙성은 뭔가? 저 그렇게 해설 이상하게 하진 않는데. 네. 자, 아무튼, 어린이집에서 간식 먹는 것 같다고. 진짜 그러네. 저희, 제니 아버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 애들 거예요. 네, 원장님! 자, 죄송해요. 아, 방금 들어왔는데 왜 박팔레 이유식 먹고 있나요? 아, 진짜. 먹는 재미가 있어서. 아, 팔레야, 이제 낮잠 잘 시간이야. 먹고 자야지. 네. 애들이랑 먹으면 재밌겠다. 애들 네. 재밌으면 재밌게 먹을 것 같아. 아, 네. 그냥 신규 먹방 프로그램 비참한 녀석들. 한님. 아니 진짜 왜 이 사? 근데 우리 작가들 이 사과 도장. 모양 접시 어디서 난 거예요? 왜 우리 어린이집 내지는 그 강아지 밥 그 개밥 그릇 같이? 아, 이거 쓰레받기 같아요.
아, 채팅창에 그 엉덩이 모양인 줄 알았다고. 일상생활 가능하신가요? 네. 아, 한 입만 달라는 분들 많고. 베리니와 어, 펠리니의 이유식 먹는 시간이라고. 신문 있고. 아, 아, 저거 찰흙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이제 이거 찰흙판 아닙니까? 아, 그래요. 엉덩이 모양 찰흙을 뜨는 그릇 같기도 하고. 이거 저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네. 가져가죠. 그 아빠가 저기 선물 사왔다.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네. 네, 고양이 밥그릇을 쓰세요. 네. 아, 좋겠다. 우리 고양이. 아, JTBC 신규 프로 한판 줍쇼. 네. 아이스크림을 해장국 먹는 느낌으로 다니는 남자들, 아저씨들. 네, 라고 했고. 아, 아, 지금 문성새끼 찍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어, 잠깐. 이거는 걷어내주세요. 잘못 읽었습니다. 야! 자, 죄송합니다. 자, 한판 줍쇼까지 쓰고요. 네. 자, 어, 단짠단짠 아이스크림. 저, 생각보다 저는 지금 만족했습니다. 어, 괜찮아요. 저 일단. 재미가 그, 있어요, 재미가. 맛에 재미가 있네. 먹방 뭐 이런 거 볼 때 전 사실 먹방을 잘 안 본 이유가 배고프기도 하지만 너무 복잡해요. 저 못해요, 저는. 근데 이거는 그냥 심심할 때 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아이스크림을 에다가 콜라 이제 부어 먹는 게 아주 별미인데 그거 막 살 엄청 찐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그 죄책감이 좀 덜 할 것 같고, 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음식 프로 나와서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큰 숟가락에 뭐 2분의 1 넣고 막 하, 이거 따라하기 어렵거든요. 그런가요? 네, 쉽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요. 싱거우면 좀 소금 더 넣고 네. 어, 짜면 물 더 넣으세요. 이렇게 그냥 편하죠. 아주 심플하게 네, 지금 아, 간단하네요 요리는. 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아, 채팅창이 지금 백종원 씨 디스한 거냐고. 그분이 참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네. 뭐, 그죠? 뭐, 2분의 1 이런 얘기 안 하고. 아, 그럼 황교익 씨 디스한 거냐고? 황교익 씨가 그래요? 그냥 이분이 뭐 하나 낚으려고. 네, 다들 이분들이. 누구를 싸움 붙이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아, 안 낚이네. 와.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어, 맛시도 해야 되나요? 이거 뭐예요? 나 모르겠는데. 이거. 시로 표현합니다. 이거요? 자, 박펠레의 맛시. 자, 여기 끊고 갈게요. 시간 좀 줘야될게요. 그러면은, 짧은 시 이거. 시? 아, 너의 팝콘에 너는 뭐뭐와 같구나. 그래서 뭐뭐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 시정을 해주셨네, 시정. 맛 감성평. 내 흘러간 뭐, 그녀의 뭐뭐. 그... 말도 안 돼. 아이. 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맛다시. 맛다시. 소의 코너가 되게 복잡했는데. 아, 축구로 비유하셔가지고. 물 축구로 비유해야지, 이거를. 소혜가 진짜 착했네. 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중원을 확실하게 이렇게 막. 뭘 중원을 자꾸 와꾸를 짜죠. 이렇게. 대배우에서 문학 노인으로 가나요? 소혜 천사설. 소혜 재평가. 어, 악마들 사이에서 방송했구나, 소혜야. 뭐, 있습니다. 뭐 올라가잖아, 지금. 뭐 올라가잖아. 자. 팝콘 센터링 하라고. 가보겠습니다. 혼자 아, 먹는. 혼자 먹는다는 것. 우리 외로울 때 많은데. 둘이 만나니. 이렇게 아름답네요. 기억할게요. 우리 오늘 이 기억을. 야 말도 안 돼. 진짜? 내가 무슨 말 한 거야? 와 진짜 이 근데 이 브금과 이 감성에는 그냥 툭 치면 나오는군요. 이 80년대 80-90 감성으로 대충 뭐든지 내뱉는데 이분이 워낙 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 그걸 밀라고 그랬는데 네, 그런 느낌으로. 그냥 나오네요. 적당한 단어들이. 대단합니다. 아, 주모 김치찜 배우소라고 좀 있고. 아, 오늘 강연, 혼자 먹는 법. 자, 아, 아무튼,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걸 또 살리네요. 예. 트리사에, 어, 잠깐 토 좀 하고 올게요. 하신 분 있고. 네, 혼자 서는 법 2탄이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잭스키스 기억해줄래? 틀어주세요. 라고 하신 분. 자, 여러분, 리뷰해주면 좋겠다 하시는 편의점 제품이 있으시면, 문자나 게시판으로 제보해주시면, 다음 주부터는 소혜 씨가 해줄 겁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아, 이거 ASMR 안 하죠. 시간이 안 될 거. 다행이다. 그래요. 이거 읽기도 어려워요. 이거 아이스크림 어떻게 해? 녹겠다. 먹어. 냉동실에 넣어 드세요. 아, 난 팝콘 먹을까 했는데. 먹어. 아, 이거 그 따고. 오, 다행이다. 클로징 여유 있게 좀 따세요. 여러분 케미지로 가겠습니다. 꼭수기 없이. 네, 이건 꼭꼭입니다. 안 해주셨대요. 네, 네. 2018년 4월 1일 일요일 만우절 특집 펠텐으로 함께 했는데요. 아주 나긋나긋하고 중간에 이제 막 쏠리기도 하고 굉장히 위기가 많은 한 시간 방송이었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길었고 많은 분들이 정말 소해가 착했던 거다. 소해들이 저런 악마들이랑 일했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베텐 유치원 악마반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재미는 있는데 왜 이렇게 지치냐고 힘들지만 재밌었다. 라고 이말년 방송 3시간 보는 줄 알았다고 하신 분까지 있고 소혜한테 정말 잘해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어떠셨습니까? 이 소혜씨랑 바꿔서 한번 해봤는데 일단 좋은데 예 어떻게 뭐 고정 이런 거 하나 해주시죠? 뭘요? 네. 뭘 또 고정하고 지금 고정이 고정을 또 말해요? 일요일까지 원합니까? 주 네. 2회? 재밌네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그 고정 원한 거구나. 박펠레 낭만시대 이런 거. 주 7일 고정. 주 7일 DJ. 저는 신당동 떡볶이 버전이나, 진짜, 운전하신 분들이 좋아하신다고요, 이런 스타일을. 택시 운전하신 분들은 사실 박문성 위원 스타일을 그럼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적극 추천하겠고요. 그래요. 네, 다음 개편 때. 속보, 박문성 요일 도장 깨기 시작이라고. 진짜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워낙. 서구훈 씨 정도는 뭐 내가. 금요일은 왁서우 기자가 큰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1군의 또 1선발 박문성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요일들과의 교체 같은 것들도 한번 저희가 시도해보고. 채팅에, 펄투 긴장하라고. 사랑한다 내 라디오. 하신 분 있습니다. 동네북 왁서우라고. 흔한 1위와 6위의 차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펠디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인사는 박문성 해설위원께 맡기고 전 먼저 빠지고 귀 막을게요. 네, 지금까지 저 펠디 박펠레 박문성이었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여러분, 이건 뭐죠? 귀 막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걸렸네. 근데 왜 이런 접시 갖고 와? 어디서 갖고 와? 이거 옷을 하지? 제 소장. 소장이래. 싫다고! 여러분, 코코 사세요. 끝까지 더러웠다. 소장님. 단체로 투하, 잘 버티다가 투했다. 알겠습니다. 두번 찍는 건 뭐야? 접시. 이렇게 찍는 게 좀 있어야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 내용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먹는 척이라도 딱 죽어 그럼 하나 둘 셋 사진도 서희처럼 찍어달라는데? 아 그래요? 아주 귀엽게 우리 둘이서요? 네. 그런 그림 안 나올 텐데. 아니요, 소의 버전이 있어요. 하지 마. 왜? 소의가 언제 나오는 거야? 다음 주요. 28일? 귀갱과 20... 눈뽕 중에 최고는 눈뽕이야. 22일에 두 개. 그래서? 28일 거하고 다음 주에. 근데 28일에. 그러니까 소의 버전이에요. 그럼 내가 뒤로 빠져야 돼? 이 얘기 아직 못해요. 네. 다음 주 이렇게 정면 알고 있지만 귀여운 거예요. 하나 둘셋 스프링 눈이 이상한데? 원래 그래요? 응. 아니 이렇게 지으신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그래요?
셋.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할 때 미리 알려줘라. 멀미약 먹고. 나 틀림 없죠? 할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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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안 찍은 것 같아. 되게 맛있다. 뭔데? 아, 간장 맛? 간장 치킨 맛이구나. 먹어보죠. 아, 이거에다가 이거 먹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아, 그거요? 안 그거요? 안 간다. 내일에. 아이스크림 녹겠다. 나 화장실. 어, 이거 꺼도 돼요? 안 꺼. 어, 뭐 해달라고? 꺼자. 아, 먹자. 네. 치킨 냄새가 좋네요.